아, 이곳은 그 판교? 국내동, 네, 국내동 톨게이트, 네, 국내동 톨게이트 그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블박차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이제 포토트럭이에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하러 들어갈 거예요. 이런. 아니, 거 주차하러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 어디로 올라갔나요? 이 차가 올라간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저 높은 곳을 부엉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분 키가 180. 예. 그런데 여기를 득 타고 올라갔어요. 이분은 모범 운전자시고요. 택시, 법인 택시 27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좀한 3, 4년 남기고, 아, 나 이제 미리 퇴직할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용달 하시려고요. 이 차를 샀어요. 이 차가, 차종이 신차 구입하고 1개월도 안 됐습니다. 기아 봉고토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운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차를 좀 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한 달도 안 됐고요. 이때가 850km 정도 떴다고 그러셨나요? 그런데 저차 CCTV가 있어요. CCTV 보시겠습니다. 오, 날아가네요. 다시 한번 날아가요. 와, 꽝. 여기 부딪히면서 옹벽에 부딪히면서 멈춥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십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세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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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예. 여기까지 이렇게 아마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만큼 높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그 등판 각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 정도면은 웬만한 등산로보다는 조금 더 가파로 보이죠? 한 35도 정도 될까요? 네, 저기를 그냥 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지금 내려가는 것도 보실래요? 자, 이번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십니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운전자분이세요. 자, 이렇게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이런 곳입니다. CCTV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차가 들어올 거예요. 네, 들어오죠? 들어오더니 여기서 빵! 아니, 들어올 때 천천히 들어왔어요, 속도가. 천천히 들어와서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 빵! 2차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 같죠? 빵! 혹시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악셀을 밟으신 거 아닌가 했더니 어우 변호사님 제가요 아이 40년 운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택시랑 저거랑 페달 위치도 똑같아요. 혹시 양발 운전하신 거 아니야? 아 저거는 갈줄 몰라요. EDR 기록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EDR 기록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밑에서 찍었으면 높게 보이는 거죠. 높이는 여기요, 이 가슴 정도 오는. 근데 완전히 직각은 아니고요, 한 35도 정도 등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전기차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밟으면 쭉 올라가요. 아, 글쎄요. 그러면 좀 웬만한 산악지형에 저 차로 전기차로 하면 웬만해 다 올라가겠는데 집차보다 더 능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좀 힘있게 쭉 가야 되는데 천천히 오다 푹 올라갔는데 근데 어떤 분은 지난번에 한번 올렸더니 아 충분히 올라가 충분히 올라가 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EDR인데요. EDR 여기서 브레이크 하나도 안 밟았네.
브레이크 안 밟고 엑셀을 미친 듯이 밟았어. 엑셀을 얼만큼 밟았나요? 처음에 5예요. 슬렁슬렁, 슬렁슬렁 5, 7. 그런데 여기서 99가 한번 나옵니다. 이게 사고 나기 2.5초 전이에요. 그리고 다시 쪼르륵 내려가요. 근데 엔진, RPM은 쭉 계속 올라갑니다. 99일 때가 2300이에요. 근데 99에서 70은 내려가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예, 속도도 계속 올라가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서서히 쪼르륵 되면은 요거랑 요거랑 비례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근데 내려가도 오히려 올라가더라. 탄력이 붙어서 그럴까요? 아마 여기로 전기차기 때문에 그 연료 분사를 안 해서 그래서 스로틀, 이 스로틀 밸브 열림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처음에 슬 밟다 마지막 한번 꾹 밟았어요. 그리고 저게, 그러면 이게 저 사고 나는 순간 0초, 제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언더백기를 들이받을 때입니까? 마지막에 옹벽을 들이받을 때입니까? 그것을 그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한테 한번 좀 확인해 보아주세요. 그랬더니 옹벽 들이받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래요. 그렇다면 옹벽 들이받을 때로부터 2.5초 전에, 이때는 99% 밟았고, 5초 전에는 조금밖에 안 밟았고,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옹벽을 들이받는 순간으로부터, 자, 여기서요. 이때. 이게 이제 이 순간에, 빵! 받치는 순간에 그때 EDR이 고 5초 전이 기록되는 거죠. 그럼 받치는, 뻥! 받치는 순간, 뻥! 이때. 여기 40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 40일에서 숫자를 보겠습니다. 요거 40일에서 2.5초, 그리고 5초 후까지 한번 뒤로 거꾸로 가볼게요. 뒤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가야 돼. 40일에다가 갖다 놓고, 41에서 붙여요. 여기서 붙여요. 숫자가 왜 안 돼? 40. 39. 예. 38. 38.5. 이때. 예, 요 사이에요. 여기 2.5초 전이에요. 요 때가. 38에서 39. 요 때. 그니까 제가 대충 볼 때, 이때 천천히 4로 다 이때 99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때 99로 밟으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저 옹벽을 들이받은 때부터 2.5초 뒤가 여기에요. 여기서 설렁 오다가 99로 밟으면 갑자기 팍 밟으면 팍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35도 등판 능력을.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 이거 운전 미숙이야. 아 이거 왜 브레이크를 안 잡고 미친 듯이 그 밟았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면 그래 미친 듯이 밟았지. 저기서 전기차는 저 99% 쭉 밟으면 쫙 올라가. 근데 그것도 갑자기 퍽 올라가나요? 어디 퍽 바뀌지 않나요? 아니,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백피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어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스룩 해야 등판 능력이 있잖아. 그냥 다 퍽 하면 어디 가다 퍽퍽 바뀔 것 같은데. 아, 이게 소박한 생각에. 그래서 이거는요, 어차피 자동차에서는 봐라, 데이터가 얘기해준다. 이렇게 하시죠. 아직까지 차 그대로 있죠? 박병일 명장님한테 도움을 청하시죠. 예, 그래서 명장님,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전기차가 힘이 좋다 하더라도 천천히 쭉 오다가 아까 그 수치가 있잖아요. EDR 수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EDR 수치가 여기서 처음에 설랑살 발을 댄 정도죠. 발을 댄 정도. 그다음에 33. 그러다가 팩! 발을 살랑 댔다가 팩! 하면 그게 착!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저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안전장비 다 하고서요. 그러고서 저 가다가 저 똑같은 등판 능력 저기 가서 팩! 저게 될 수 있을는지. 아, 좀 블박차 운전자분은 너무나 억울하시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사람의 힘으로 전기차는 힘이 좋다. 힘이 좋으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렇다는 방법 없어요. 그 다른 차로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 아이고, 아이 그때 헷갈리신 모양이죠. 그럼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차로 해보려고 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것은 뭔가 다른 운전자의 잘못, 운전자의 힘이 아닌 다른 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럴 때 좀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는 방법론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연 이번 사고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자동차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팍!